50위는 히마리입니다. 지난달보다 20위 하락했습니다. 49위는 나기사 아이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 48위는 아라이 리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 47위는 호시노 리코입니다. 지난달보다 3위 하락했습니다. 46위는 카노 유라입니다. 지난달보다 39위 하락했습니다. 45위는 아오이 이부키입니다. 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44위는 오나미 아야입니다. 지난달보다 15위 하락했습니다. 43위는 오노리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 42위는 혼조스지입니다. 지난달보다 23위 하락했습니다. 41위는 와시오 메이입니다. 지난달보다 13위 하락했습니다. 40위는 카에데 카렌입니다. 지난달보다 39위 상승했습니다. 39위는 스즈머리 레무입니다. 지난달보다 33위 하락했습니다. 38위는 시로미네 미우입니다. 지난달보다 54위 상승했습니다. 37위는 키노시타 리리코입니다. 지난달보다 4위 하락했습니다. 36위는 나나사와 미아입니다. 지난달보다 47위 상승했습니다. 35위는 하타노 유이입니다. 지난달보다 14위 하락했습니다. 34위는 유즈리아 카렌입니다. 지난달보다 19위 하락했습니다. 33위는 나기사 코이키입니다. 지난달보다 1위 상승했습니다. 32위는 사쿠라 모모입니다. 지난달보다 4위 상승했습니다. 31위는 키노시타 히마리입니다. 지난달보다 1위 상승했습니다. 30위는 이츠카이치 메이입니다. 지난달보다 5위 하락했습니다. 29위는 니이무라 아카리입니다. 지난달보다 14위 상승했습니다. 28위는 미오 나나입니다. 지난달보다 52위 상승했습니다. 27위는 나기 히카루입니다. 지난달보다 15위 하락했습니다. 26위는 진구지 나오입니다. 지난달보다 2위 하락했습니다. 25위는 키즈마 아이리입니다. 지난달보다 16위 하락했습니다. 24위는 미사키 칸나입니다. 지난달보다 6위 하락했습니다. 23위는 나가하마 미츠리입니다. 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22위는 아카리 츠무기입니다. 지난달보다 33위 상승했습니다. 21위는 치키노의 스이입니다. 지난달보다 20위 상승했습니다. 20위는 코사카 나나카입니다. 지난달보다 18위 상승했습니다. 19위는 아사노 코코로입니다. 지난달보다 27위 상승했습니다. 18위는 홍고 아이입니다. 지난달보다 34위 상승했습니다. 17위는 카와고의 니코입니다. 지난달보다 74위 상승했습니다. 16위는 시라카미 에미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 15위는 아라타 아리나입니다. 지난달보다 7위 하락했습니다. 14위는 키오아라 미우입니다. 지난달보다 3위 하락했습니다. 13위는 토츠키 루이사입니다. 지난달보다 1위 상승했습니다. 12위는 줄리아입니다. 지난달보다 38위 상승했습니다. 11위는 코미나토 요치아입니다. 지난달보다 6위 하락했습니다. 10위는 아마츠키 아즈입니다. 지난달보다 7위 하락했습니다. 8월달에만 무려 16작품을 내며 그야말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작을 하며 7월 랭킹에서는 3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기 랭킹이 아니라 판매 랭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아마츠키 아즈였습니다. 9위는 모리사와 카나입니다. 지난달보다 8위 상승했습니다. 키카탄의 여왕 모리사와 카나가 다시 한번 8위나 상승하며 9위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잠깐 10위권 밖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8위나 상승하며 9위를 기록했습니다. 8위는 타노유입니다. 지난달보다 4위 하락했습니다. 엘컵이라는 엄청난 미드를 가진 타노 유가 4위 하락하며 8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인 버프가 끝나가는 시점임에도 아직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4위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인들 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역시 일본 애들은 큰 걸 좋아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7위는 미소노 와카입니다. 지난달보다 35위 상승했습니다. 키카탄 배우로 주연작뿐만 아니라 서브배우로도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미소노 와카입니다. 충분히 상위권에 오를만한 폼과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할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에 한동안 상위권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6위는 나카무라 미우입니다. 지난달보다 56위 상승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가장 뜬금없는 순위라 생각되는 나카무라 미우입니다. 왜 갑자기 56위나 상승했는지 그 이유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래 두 달에 하나씩만 찍다가 무디즈에서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작품이 나오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위는 이시타 카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 유명이를 데뷔시키기로 유명한 무테키에서의 100번째 신인 이시타 카렌입니다. 아이돌 출신으로 역시나 데뷔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연예인 출신들과는 다르게 1위는 차지 못하며 살짝 아쉬운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야기 나나입니다. 지난달보다 무려 93위나 상승했습니다. 93위나 상승을 하며 4위를 기록한 야기 나나입니다. 물론 충분히 4위를 할 만한데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야기 나나의 폼을 생각하면 너무 늦게 최상위권에 랭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만화를 실사화한 작품이 VR로 두 작품이 나오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시카와 미오입니다. 지난달보다 10위 상승했습니다. 매번 최상위권을 기록하다가 7월달에 잠깐 주춤했지만 이번에 다시 10위나 상승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으며 다음 달에도 최상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위는 카네마치 키오입니다. 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연예인 출신이라는 버프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버프가 신인 버프와 중복이 되며 3개월 연속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폼을 보여주며 본인이 연예인 출신이지만 업계에 진심으로 임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좋은 반응입니다. 1위는 카와키타 사이카입니다. 순위는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카와키타 사이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며 역시 판매 랭킹에서는 넘사벽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작품이 노잼이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카와키타 사이카를 이길 여배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카와키타 사이카의 독주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24년 8월 판자 판매 랭킹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랭킹은 판매 랭킹이지 인기 랭킹이 아닙니다. 그 달에 누가 화제가 됐고 누구의 작품이 화제가 됐는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 배우가 있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쉽고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 가입 시 무료 포인트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